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LA 시간 오전 8시 54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 신문을 보다가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온라인 신문에는 한달새세 번째 30%대 문 지지율, 청와대의 작은 답변은 대통령 지지율의 일휘일비 안에 결과로 보여드릴 것. 자신감을 갖는 것은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이 요즘에 나오는 정부 발표를 보면은 세상 일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논리적 사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합리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아침에 온라인판 신문을 쭉 이렇게 훑어보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제 곤두박질을 치는데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우제 지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은 합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 답변이란 것이 결과로 보여드릴 건 무슨 결과를 보여드리겠냐 이야기죠. 아무것도 안 뿌리는데. 제가 좀 가혹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뭘 지금 하고 있냐 이야기예요. 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 보냐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자꾸 뻥을 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허언을 한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한 거죠. 좀 심하게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대통령이 생산 현장을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믿겠습니까? 저 양반들 다시 또 쇼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정책이나 제도를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우둔한 방법으로 향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발품만 심하게 하면은 그거는 더 내가 볼땐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또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에 가장 큰 뉴스는 검찰개혁위 검사 다 내보내라. 법무부 민변이 주무를 판이다. 원래 전체주의 사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위원회를 많이 만들죠. 인민위원회, 무슨 보위위원회. 위원회란 것이 결국 뭡니까? 30명, 40명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 위에서 오다가 떨어지면 다 거수기지 않습니까? 올소, 올소 많이 들어보셨죠? 올소, 올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위원회를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위에서 오다를 내린 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방식이고 위원회가 많은 사회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산주의자들은 위원회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는 위원회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에 맡겨야 될 것은 무슨 위원회, 임금결정위원회, 노사정 무슨 위원회 다 만들어서 뭐죠? 예, 본인들 앉아서 뭡니까? 정치적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것을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 사이는 계속 개입이 강해지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살판이 난 거죠. 우리 세상에 온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아시죠? 중국 제도 다 도입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다 중국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제도 개선이다, 검찰 개혁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이 만든 안이라는 것이 조국이 뭐 평생 돈을 한번 벌어봤습니까? 아니 뭘 했습니까? 서울대 본급이 교수 본급이 한 8,800만 원 이렇게 되던 건 1억 이상인 거죠. 납세자들 그뭐 1억만 가져가겠습니까? 다 편하게 참잘 사는 사람들이죠. 또 여기 이런 기사 났네요. IMF 한국 확대 재정에 경고, 세입 확보 없으면 채무 증가. 빚이 아주 겁납니다. 빚이. 부채가. 개인의 가정도 세상에 만사에 많은 문제들이 부채 문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이러면은 일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게 다빚 문제지 않습니까? 빚. 아마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수입이 줄고 그다음에 빚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개인이 처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빚을 늘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빚을. 그리고 빚을 늘릴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공무원을 억수로 많이 뽑는 것은 빚을 늘리는 행위잖아요. 원전을 하면은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전기료를 LNG를 가득서 떼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빚을 늘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4조에서 3조 정도 이익을 남기는 회사를 직근 1년 만에 뭡니까? 1조 2천억 정도의 적자, 2조 4천억 정도의 적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한전을 그렇게 완전히 몰락시킨 그런 정책이 얼마나 나쁜 정책이냐. 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IMF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돈 쓰는 거 확대 재정 돈을 계속 펑펑 쓰는 거를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 확보 없으면 세입은 누가 합니까? 세입은 기업인들이 뭔가 팔아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이 그냥 급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급감하게 만드는 상황을 가지고 경고를 지금 IMF 하는 거잖아요. IMF도 다 관찰자 입장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빚을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번 겪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야기죠. 걸림돌 되는 건 다 없애주고 집값이 오르면 집 공급을 어떻게 하면 좀 촉진할까. 도심의 재개발도 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해주고 서울이나 인근 주변에 무슨 완전히 그린벨트로서의 그런 입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좀 풀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냥 뭐 대한민국은 채무가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전체적인 임금이라든지 다른 무슨 뭐 조세 부담이라든지 준조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거가 적정하게 관리가 돼서 경쟁국보다 더 나아야 되지. 근로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폭등을 시키고 전기료 올리고 세금 올리고 그렇게 뭐 어떻게 경쟁하겠냐. 그렇게 막 떠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집에서 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인생의 애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없죠. 그런데 삶에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간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회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라가 잘 되는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에 약간 부분을 들여가지고 목소리도 내시고 댓글도 남기시고 그 다음에 뭐가 옳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반듯하게 써야 그 다음에 자식한테 좋은 세계관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아무것도 못 가르치게 되면 나중에 그 자식이 또 엉뚱한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잖아. 여러분들 조금 편안한 저녁 지내시고 오늘 하루는 오늘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저녁은 내 인생에서 결코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그런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